자, 서민이. 예. 저기 못 가요. 아이디. 잠깐만요. 예. 선생님이 어디다가 형광펜을 막 칠할 거예요. 칠하는 이유가 있죠. 아. 일단 요렇게 세 개. 세 문장 읽어볼까요? I think I'm pretty. I think I'm a nice color. I know I'm special. 네, 그래서 이세 문장 뜻은? 나는 생각한다. 내가 예쁘다는 것을. 나는 생각한다. 내가 멋진 색깔이라고. 나는 안다. 내가 특별하다는 것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한 이유는? 세 군데. 겉만 듣는 듯. 시 모델 있다, 생략돼 있다고요. 예. 겉만 드는 데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겉만 듣는 듯이요? 뒤에 다짜 떼버리고 지그 뭐지 가지고 있는 거 붙이는 그러면 이제 자민이는 덫에 대해서 몇 가지 뜻을 배우게 됐냐면 두 가지 뜻을 배우게 됐네요. 네. 그렇죠. 제일 먼저 배운 덫에 대한 얘기 해볼까요? 마이 목 이런 데도 배웠고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배웠죠. 적었죠. That car is best. 비슷한 대신데요. 네. That is my book은 일단 무슨 뜻이에요? 아, 적었은 내 책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That car is fast는. 저 자동차는 매우 빠르다. 그렇죠. 아, 매우 빠르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뭘 하냐. 이제 곧 중학생 될 지시. 거니까 이때 That을 보고 지시사라고 합니다. 지시. 지시란 건 손가락으로 뭔가 가리키는 느낌을 보고 지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거한 개도 배웠죠? 가까이 있는 한 개를 가리킬 땐 이거 디스 그렇죠, this죠. 근데 좀 멀리 있는 느낌의 하나는 that that의 뜻이 뭐길래 적었죠. 적었죠 이런 뜻이죠. 적었은 내 책이야. That is my book. That car is fast. 저 차는 빨라. 이런 데서 제일 먼저 배웠고요. 그다음 두 번째 배운 대시 뭐를 완벽한 문장을 완벽한 문장을 것으로 만들어 줍니다. 것으로 만들어 주는 건 여러 가지 종류를 배웠어요. 수용하다, swim 수용하는 것, That's to swim. 또는 Swimming. 이런 것들. 수용하다를 수용하는 것으로 네 가지 뜻 중에 수용하는 것 있죠? 두 가지 뜻 중에서 수용하는 것 있죠? 그러니까. 하지만 얘들은 완벽한 문장은 아닙니다. 완벽한 문장은 뭐를 보고 완벽한 문장이냐? 이렇게 누가 나를 할수 있는 걸 보고 완벽한 문장이라고 합니다. I'm pretty의 뜻은? 나는 예쁘다. 그렇죠. I'm a nice color. 난 멋진 색깔이다. I'm special은? 나는 특별하다. 오케이. 우연히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은 똑같네요. 이 부분에 누가 나 만드는 방법은 전부 다 잠시만요. 비동사 아, 비동사. 됐습니까? 예. 오케이. 하지만 여기는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여기도 똑같긴 하네요. 여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이세 곡은 하다시 두. 하나씩 두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는 문장의 주인이라고 하고요. I think, I know. 이 부분을 보고는 종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종속절이라고 배우게 될 거예요. 얘는 주절이라고 배울 거고요. 됐습니까? 뭐 별거 아니에요. 문장의 주인이다 이겁니다. 것이야. 다짜 안 떨어졌다. 이 문장의 뜻이 나는 내가 예쁘다고 생각한다. 얘는 생각한다 그대로 있죠. 근데 얘는 예쁘다였는데 라는 것으로 바뀌었죠. 다짜 떨어진 부분을 보고 문장에 속했다, 종이다, 하인이다. 이 부분을 보고 그대로 주절. 메인이다, 주인이다. 네, 오버워드요. 그래서 이거 전부 다이세 부분 있죠. I'm pretty, I'm a nice color, I'm special. 전부 다 똑같은데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전부 다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내가 예쁘다라는 것, 내가 멋진 생각이라는 것, 내가 특별하다라는 것. 왜입니까? 아닌데요. 나는 생각해. 내가 예쁘다라는 것을. 무엇?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know? 됐습니까? 예.
무슨 생각하니? 내가 예쁘다 생각해. 무슨 생각하니? 내가 멋진 생각이라고 생각해. 뭘 알고 있는데 내가 특별하다는 거 전부 다. 자, 그래서 겉만 드는 데트한테 잡혀서 거치된 것은 전부 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맛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특별하다는 말, 내가 특별하다는 사실 자신도 알고 있다 그러고 있죠. 어떤 점이 특별한지 얘기하네요. 이런 점이 특별하네요. 읽어볼까요? I'm very tall. Tall? Tall? Tall은 여기다 말하다. 3.6 meters tall. 오케이, 뜻은 뭐고? 아, 나는 키가 매우 크다. 3.6. 그렇죠. 난 3.6m로 키가 엄청 크다라는 점이 내가 어떻다는 점이다. 스페셜. 특별하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키를 묻고 싶은데요. 너는 키가 얼마나 크니?라고 물어보는 방법도 알아야 되는데요. 넌 나이가 몇 살이니? 얼마나 나이가 들었니? 할 때는 뭐였어요? 아. 나이 묻는 표현. 아. Old are you? Old are you? 하면 너는 나이가 몇 살인지. Old의 네. 뜻은 늙은. 늙은, 나이든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죠? 그러면 네. old라는 어떤 시를 사용해서 나이를 부를 수 있으면 이걸로 이용해서 키도 물어볼 수 있는데요. 너는 키가 얼마나 크니 하고 싶으면 How tall are you? How tall are you? 됐습니까? 예. 네. 여기에다가 tall을 집어넣으면. 예, 너는 얼마나 친절하니? How kind are you? 예, 너는 얼마나 똑똑하니? How smart are you? 됐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여기에 어떤 시만 바꿔놓으면 얼마나 어떤 사람인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How tall are you? 나이 묻는 게 뭐라고? How old are you? 키 묻는 건? How tall are you? How tall are you? 됐습니까? 예. 예. 그 다음에 다음 문장 볼까요? What do you think I am? What do you think I am? 뜻은 너는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너는 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내가 무엇이게?라고 묻는 거였죠. 아, 그 다음에 스무고개 시작합니다. I'm not an animal. I'm not a tree. 계속해요? 그렇죠. I am a pretty flower, but many people don't like me.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뜻은 나는? 나는 동물이 아니다. 나는 나무가 아니다. 나는 예쁜 꽃이다. 난 예쁜 꽃이다 말할 때 우리 표정은 어때요? Smile. 근데 but이 나왔네요. But. Many people don't like me. 뜻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표정이 슬퍼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그리고가 아니고 그러나가 와야 된다고요. 그러나 됐습니까? 예쁜 꽃이면 여기에 이렇게 해야 될 것만 같죠. 이렇게 이게 없어지면 end로 바뀌겠죠. I'm a pretty flower and many people like me. 나는 예쁜 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날 좋아해. 근데 여기 but이 들어가는 순간 여기에 don't가 들어갈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좋아하지 않는다. 이상하죠. 예쁜 꽃인데 왜 안 좋아할까? 그럼 우리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예쁜 꽃이라고 했는데 이런 표정이 되게 했는데 됐습니까? 안 좋아한다 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바로 우리가 묻겠죠. Why? Don't they like you? 라고 묻겠죠. Why don't they like you? 뭐라고요? Why don't they? They like, like you가 me. 무슨 뜻일까요? 왜 그들은 너를 좋아하지 않니? 그렇죠. 왜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여기 뒤가 묻고 있죠. 뭐라 그래요? Why don't people like me? 그러니까 한번 길어봤자 They. Why don't they like me? 왜 안 좋아할까? 나를 했죠. 나를 왜 안 좋아하는 걸까? 이유가 궁금하니까 묻는 말이고요. 그리고 뭐로 시작했다? Why. Why로 시작해서 왜 안 좋아하는 걸까?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할 겁니다. 그래서 얘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죠? Because I smell like a dead animal. Dead animal. A dead animal.
But that's why I'm so special. Okay, I smell like a dead animal. Because I smell like a dead animal. 뜻은 내가 죽은 동물 같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럼 죽은 동물 같은 냄새가 나면 표정이 슬퍼요. 슬프기까지는 않지만 좋진 않죠. 슬퍼요. 그 다음에 I'm so special의 뜻은 나는 매우 특별하다. 내가 매우 특별하다고 말하는 사람의 표정은 행복해요. 좋겠죠. 그러니까 여기 또 아이고 답정이요. 벗이 또 나왔죠. 네. 됐습니까? 왜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할까? Why don't people like me? Because I smell like a dead animal. 내가 시체 썩은 냄새가 나기 때문이야. 그러나 예. 그러한 점이 내가 매우 특별한 이유. Why의 두 가지 뜻 묻는 문장 뒤 why 뒤에 묻는 말이 오면 왜? 왜이지만 why 뒤에 I'm so special은 am I so special이 아니죠? 예. Am I so special은 무슨 뜻이야? 나 특별하니? 내가 그렇게도 특별하니? 라고 묻는 거죠. 예. 하지만 이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why의 두 번째 뜻 you. 누가 뭐뭐 하는 you.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또 아이고 얘랑 같네. 접속사? 접속사죠. I smell 뜻은 나는 냄새 난다. 근데 because I smell 하니까 나는 냄새 나기 때문에 Okay. I'm so special 했더니 나는 매우 특별하다. 근데 why I'm so special 했더니 내가 특별한 이유. 그렇습니까? 예. Okay. 그리고 대시 가리키는 건 이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특별한 이유라고 했는데 저것이 내가 특별한 이유다라고 했는데 저거 뭐 우리말로 하면 내가 죽은 동물 같은 냄새가 나. 쓰레기 냄새. 는 것이 내가 특별한 이유이다. 이다. 그러니까 내가 죽은 동물 같은 냄새 나는 게 특별한 이유야. 예. 그 다음에 like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여기에다가 because I smell like a dead animal에서 누가 다를 묶어주면 누가 아이가 뭐 한다? 냄새 난다. 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두죠. 그러면 하다시 자리에 이미 냄새가 나는 하다시 스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는 하다시가 될 수가 없어요. like의 두 가지 뜻 제일 먼저 만나본 좋아하다와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같이인데 여기서는 하다시 자리 뺏겼으니까 좋아하다가 될 수가 없어요. 없었죠. 그래서 죽은 동물인데 죽은 동물 야 이거 무슨 시냐고 물어보면 혹시 답할 수 있을까요? 뭐뭐 같은 이란 뜻일 때 뭐뭐 같이 이란 뜻일 때 얘는 무슨 시일 것 같아요? 같이? 어? 아 앞제비! 앞제비 시가 됐습니다. 무엇? 여기 보이네요. 무엇? 죽은 동물 어떻게 죽은 동물 같이? 네 그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bees, flies, and bees, flies, and other, 맞나? Other insects love me. Bees, flies, and other insects love me. 어쨌든 벌들, 다리들 그리고 벌들이 뭔 뜻이었죠? 다른 곤충들까지 곤충들이 나를 사랑한다. 그렇죠. 왜 사랑할까요? 죽은 동물 냄새 나서. 오케이. 그래서 얘들 죽은 동물들 뭐 벌은 뭐 꿀만 먹는지 알고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꿀도 먹지만. 그렇습니까? 예. 파리들은 이해가 되죠. 네.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풍뎅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시체에 있는 것들을 먹. 어?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다음 부분 But when they come near me, I eat them. 오케이. 자 얘들이 어떤 표정을 짓고 나한테 왔을까? Bees, flies, and other insects love me. 무슨 냄새 맡고? 죽은 동물 냄새 Smell like dead animal 했으니까 이러고 왔겠죠? 근데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그들이 나에게 가까이 와서 나는 걔들을 뭐 해버린다? 먹었다 먹어버린다 먹었다? 냠냠쩝쩝 먹는다. 먹는다. 그러니까 어때요 표정이? Happy.
해피해요? 곤충들은 해피하게, 아니 곤충들이 이제 꽃은 해피하겠죠. 얘들 표정은 어떻겠어? 무섭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도 또 뭐가 나온다? 뭐 됐습니까? 좋은 향기야! 뭘 가나? 깨까? 그러니까 여기에 엔드가 아니고 또 But 멋이 와야 된다. 아, 또 있네요. you 어 아. 아니구나 아무 어 when 아 왜는 누가 했듯 when 언제 언제 뭐뭐 할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누가 다 보이네요. 이네 속에 뭐 들어있죠? 두 오케이. when do they come 하고 나서 물음표야 마침표야 물음표. 물음표죠. 이건 무슨 뜻이야? When do they come? 그들은 오니? 언제 오니? 그들이 언제 오는지 묻는 거고요. 근데 얘가 다시 들어갔어. 그럼 묻는 말이 아니죠. 네. 그럼 여기가 마침표로 바뀌어야 되겠고, they come의 뜻은 뭔데? 그들이 온다. 인데 when they come의 뜻은? 그들이 올 때. 오케이. Near me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네, 어디요? near me의 뜻이 뭐니까? 뜻이 뭐예요? 나에게. 내 가까이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where에 대한 대답이요. them은 뭐 대신 왔어? His place and order in sect 근데 왜 day가 아니지? I eat day 하면 안 되나? 글쎄요. 글쎄요. day는 혹시 이거 만들 때 쓰고 여기에 뭐뭐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얘는 문장에 주어가 될 상이죠. there. Okay. There도 있죠. They는 그들은 그들이 라는 뜻이고 There의 뜻은 들 그들의라고 해서 소유를 나타내는 말이고 Them의 뜻은 템 그들 을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조금 머리야 예 그들은 그들이라는 말은 뒤에 그들이 뭐뭐 한다, 그들이 뭐뭐 좋아한다, 그들이 간다 해서 뒤에 하다시가 올 상이죠, 얘는. 뒤에 하다시가 와야죠. 대여는 그들의 란 뜻이니까 뒤에 무슨 시가 와야 되겠어? 컷. 무슨 시예요, 이거? 책상이라는 것, 자동차라는 것, 집이라는 것, 다 무슨 시야? 접속사. 그들의 집, 그들의 자동차, 그들의 책. 접속사. 접속사? 앞집이 아 명사 이름씨네. There는 소유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뒤에는 이름씨가 와야죠. 그들의 책. Their book. Their book. 됐습니까? Them은 하다시 뒤에 옵니다. 왜? 그들이 먹는 거야. 그들을 먹는 거야. 그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목적어. 목적격, 목적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데이가 오면 안 되고요. 여기에 마이가 와도 안 되고 미가 와도 안 되는 겁니다. 네. 여기는 주어를 할수 있는 모습으로 하다시를 가질 수 있는 모습으로 와야 되고 얘는 하다시의 행동을 받을 수 있는 행동 형태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데이도 안 되고 데얼도 안 되고 데이는 왜? 데이는 뭐 만들 때 쓴다고? 이거 만들 때 쓰는 애라고요. They are kind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내가 먹는다고 했잖아. 그럼 내가 행동 이 먹는 행동을 하는 건 나야. 네. 그럼 얘들은 이 행동을 당하는 목표물이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데이가 오면 안 된다는 걸 나중에 외우게 될 겁니다. 인칭 대명사, 주격, 소유격, 목적격 이러면서. 학교 가기 싫다. 오케이, 학교 가기 싫어요? 수고했습니다. 잘했어요.